자, 오늘은 그 사면초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면초가.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면초가를 안 가봐놔서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면초가 그 해아성 전투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아직은 그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조금 정리만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깜짝 놀래 한국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여기를 한번 우리 회원들이 한번 답사를 가게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답사를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지역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마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 즉, 유방의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불러줘서 황후가 도망가서 나중에 죽는데 이걸 사면초가라 하는데 이 사면초가 그 지역에서 바로 그 장기판도 나와요. 거기 사면초가 그 지역에 가면 장기판도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10년 매복이라고 돼요. 이거 동서남북 할것 없이 전체에서 매복을 시켜놓은 것과 같다 해서 신면 매복 이렇게 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유방과 항우가 원래 전투를 계속 하다가 어디를 경계로 해서 했냐면 홍구란 데를 경계로 했어요. 홍구란 데를 경계로 했는데 홍구에서 동쪽 홍구의 동쪽은 항우가 차지하고, 서쪽은 유방이 차지하기로 이렇게 다 이제 굳게,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우가 유방의 식구들을 다 붙잡고 있는데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항우는 동쪽으로 갑니다. 이때 동쪽으로 가서 쉬는 곳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면초가 자리 해아에 들어가고, 유방은 왼쪽으로 갈라하다고 하는데, 꽤가 많은 이 장량이나 진평이 여기서 놓아져버리면 안 된다. 이때 처부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어난 싸움이 이건데 그러면 이제 홍구는 뭐냐? 홍구는 이 한은 황하를 말한다. 황하. 회는 회수. 그 황하와 양자강 중간에 아주 큰 강인데 이게 회수인데 이 회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홍구예요. 그럼 이 홍구는 어디가 있냐면 형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주 그 하남성 정주가 큰 시고 여기는 형급시인데 그 형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위에는 황하고 아래는 회수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그 중간에 영수라는 강하고 수수라는 그리고 변수라는 이 강이 있어요. 영수변. 근데 이거 이 강과 바로 이 강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는 이 또랑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산만 그대로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 시대 BC 361년에 위나라 회양이 만든 것입니다. 회양. 그 고대에서 이제 해아라는 곳으로 옵니다. 해아라는 곳. 거기는 어디냐면은 저쪽은 하남성인데 여기는 안위성이에요. 안위성으로 상당히 자기 고향 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안위성 영벽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해아예요. 해아. 그때 이제 항우가 이제 상당하게 고생하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오는데 그때 항우의 병사는 10만, 그다음 유방은 장랑 진평과 같이 있으면서 20만. 그다음에 한신이 지금 산동일 때제 나라 제왕으로 있으면서 30만. 이때 이거 저이 한신이 안 오면 또 지게 됩니다. 근데 한신이 와서 도와서 이기죠. 그다음에 팽월과 그 경포 거리 또 유가해서 10만.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 60만 명에다가 항우가 10만 명이니까 얼마든지 이거 주위를 뺑 둘러 막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우는 사실은 이제 딱 갇혀가지고, 이 식량 공급도 잘안 되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 이때 그, 이
여기는 한국 군사들이 전부 이쪽 유방 쪽으로 많이 와서 여기서 이제 장량이가 야, 너 초나라 노래를 불러라 이기만 하면 다 보내주마 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항우가 아 졌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뭐, 예, 역발산해 기계세 시불리해 추불서 추불서해 간해하 우해 내약하 이것을 했는데요. 역발산 그냥 해에 붙인 것은 그 당시 초나라 노래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힘력자 뺄발자 매산자 이렇게 내 힘은 3을 뽑을 수가 있고 기계에서 기운은 세상을 덮을 게자예요. 세상을 덮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 힘은 산을 뽑을 수가 있고 기는 세상을 덮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시불리해 시 때가 불리하다. 때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 추불석 추는 항우가 타고 다니는 오추마를 말해요. 오추마 이 오추마가 불서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 갈서자예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을 서거라고도 그래요. 근데 서거할 때 이렇게 쓰죠. 추불서해, 추불서해.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간해야, 간해야는 어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해. 그 항우의 애첩이 우희예요. 우희. 우희야, 우희야. 내 약하. 어쩔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우이하고 이별을 하죠. 이별을 하는데 바로 우이는 거기서 이제 자결합니다. 이 패왕과 초패왕 항우와 패왕이죠. 이 우이에 관해 이별하는 것을 별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패왕별희. 중국에서 가장 경국으로 재미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패왕별입니다. 패왕별이.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게 오추마예요. 이 추자가 그 거무튀튀 하면서 생긴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도망을 나올 때 이제 항아 쪽 이쪽에 이쪽에서 지금 이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음릉이라는 곳을 들려요. 음릉이라는 데인데 길을 물어보니까 농부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잘못해서 다시 또 돌아오니까 여기까지 이제 동성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따라 나올 때는 800명, 그 다음에 또 한참 전투를 벌이다 100명, 또 얼마냐 80명까지 줄어들고 또 전투를 하고 28명이 남았어요. 28명이 나갔을 때 항우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싸움을 모든가 한번 봐라. 28명을 4조로 나눠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오니까 수백 명을 죽이고 와요. 이때 딱 2명만 자기는 죽고 26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강을 탁 넘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정장이 이런 말을 해요. 항우한테 그 지금 이 동쪽에는 그래도 땅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해볼 수가 없냐니까 내가 8,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될 것이냐? 나는 체면도 없고 하니까 그만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는데 마침 그전에 자기 부하였던 염화동이가 오니까 염화동한테 내 목을 가지고 가서 많이 상을 받아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이 두목이 바로 오강정에 와서 시를 지은 그 시에가 권토중래란 말이 나옵니다. 항우가 그때 권토중래였으면 땅을 쥐어가지고 무겁게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권토중래라고 그러죠. 힘을 길러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황하입니다. 항하예요. 항하가 쭉 이렇게 흐른데 요리 보면 제수라고 있어요. 제수. 제남. 제남 할때 제수인데
이 제수하고 나중에는 합쳐져 버려요, 항아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변으로는 이쪽이 변수는 어디로 가냐면은 해봉 쪽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수수 저기에 글자를 보면 수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영수가 있는데 영향이란 데가 여기 가면은 영향이란 데가 있습니다. 영향. 우리나라 천시들이 들어온 데가 영양천시인데 거기고. 그런데 이제 이 강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터중 만들어준 것이 바로 위나라 회양이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게 홍구입니다. 이게 여기 동쪽으로는 항우가 차지하고 여기 서쪽으로는 유방이 차지하자. 그래서 이게 회한데 회화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태산이 있는데 태산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그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술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유방이 이 근방인데 여기서 곡부유 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해수입니다. 해수. 그래서 여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찍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위성 영벽현에 있는 해아성 전투지역입니다. 해아성, 여기는 우리가 장기판을 보면은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한 곳입니다. 항우하고 유방, 또 유방과 한신이 합쳐서 항우를 점령하는 이 해아성 전투를 한번 보러 왔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해하성 전투에서 조그만 차를 빌려 타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얘가 해하성 전투 지역인데 내가 여기는 처음 태어나가지고 여기 처음 옵니다. 얘가 이렇게 제가 따뜻한 데는 제가 양지 바르고 다니고 전역지라. 아이고, 찬바람이 일고 춥네. 찬바람. 무엇을 울긋불긋하니 많이 이렇게 달아났네. 원래 전투지역이 이야, 해아성 전투 지역에 지금 왔는데. 아, 유지 전시관입니다. 아, 전시관이 여기가 있네. 아유. 여기가 지금 신면 매복, 신면 매복하고 사면 초가 태양 대리. 여기에 나오는 고사 성어가 지금 현재 있구만. 여기 대역사적인 일이 1950년대 이 지역을 다시 발견하고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그 2013년에 지금 했습니다. 这四幅壁画，第一个是许慎。许慎当时在小国，就是现在的，就后面改称为小县，就是现在的濠城镇，就现在我所在的地方，当县因为这个汉武帝无为를보듬고이울부짖는장면다태왕배리에나오는闲暇之余潜心钻研文字，将汉朝以前的文字、甲骨文、钟鼎文、金文全部编写成册，整理了我国最早的。哦그 해아성터가 유지가 이렇게 됐네요. 해아성터. 이렇게 가지고 진말에 이렇게 일을. 아, 지금 전투 지역입니다. 전투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네. 여기에 나오는 신면 매복이다. 온통 매복된 상태인만. 그 다음에 여기가 사면초가가 됐다.
그 다음에 태연별이 요새 중국에서 경국으로 아주 유명한 태연별이 영재배추 한대 화상전 아유 지금 태황별이 모태통 한나라 흥흥지다 대풍 가는 유바 해야 가는 항우 여가 지금 해야성 전투 지역이 여가 아 여기는 이 홍구화의다 홍구화의 서로 싸우고 막 대들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장기판이가 있습니다. 장기판. 이야, 장기판. 아, 제일 큰 장기판이 예, 지금 여기가 있네요. 예. 예. 오케이. 사실 저거 말고 요거만. 可以走啊哦不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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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里就是两个典故。嗯。一个是虞姬画画池，就是说这个池子是当时啊，有个梦呀。他们在这个地方打仗的时候，虞姬来这个地方。여기가바로그저우희항우의그여인우희가여기서머리를감는그장소입니다여기가그래서우희완발지라이발자는필발자가아니라머리털발자예요머리털내가유포상이다상사수라그그항우우희의아름다운전설이여간내려오는것인데그항우를그리워해서그죽은곳인데이나무가상사수예요그래서이게벼락이쳐가지고이렇게그이나무가그이쪽에는죽고여기는이제다시이렇게만들어낸일종의뽕나무다뽕나무여기가해야지전개념전장이다이게해야성지점의전투가치열하게했던곳이바로이곳입니다저거태국땅가요네이렇게전적지완전전적지여기가현장그냥해야전투의그마지막전쟁터그전그전에는아주넓은건데축소해서대충지금이렇게활과창이런것을지금해놓은것입니다지금상징적으로해놓은것이저한자가한나라라는글자가보입니다깃발에당시에여기가바로패왕별이네패왕별이패왕을여기서여기서이제패왕이이제여기서살았네그당시는아파트도아니고이렇게힘들게아파트가있으니까就是霸王别姬馆他那个霸王别姬那个在谁记得死地方不是是呀不能画死的地方就是做一个패왕이여기에서
우희하고 이별을 했다. 야 이게 이, 야 이게 아 이거 흑벽돌이구나 흑벽돌. 별 폐왕 별이라. 폐왕별희. 폐왕 황후가 그 어여쁜 우희를 버리면서 가는 곳입니다. 폐왕별희의 고사에 대한 그 사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해화성 전투가 바로 여기서 빛이 2002년이야. 아, 2002년에 유방과 한신, 팽원, 영포 등이 합쳐가지고 해화성 전투를 완전 장악을 했던 곳인데, 바퀴가 있고, 폐왕별이라. 역발산 기계쇠, 역발산 기계쇠라. 아하. 바로 여기서 헤어지니까 우이가 칼로 스스로 자결을 하죠. 여기 뒤에가 소개가 참 멋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 우이와 항우가 그 헤어지는 장면. 아, 폐황별.